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KB나 비즈센터가, 한국경제TV, KB나 비즈센터가 베트남 호치민 ITPC, 즉, 투자무역진흥공사와 업무 협약을 베트남 현지에서 체결을 했는데요. 베트남 현지에 현장 취재했던 문성필 산업부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경제TV KB나 비즈센터, 베트남 호치민시 외국인 투자 무역진흥공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기관인지 궁금해지고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호치민시 외국인 투자 무역진흥공사, 우리가 ITPC라고 불리는 이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TPC는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 정부 조직입니다. 투자 무역을 진흥하기 위해서 2001년에 신설이 된 조직이고요. 베트남은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때문에 일정 기준 이하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는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한마디로 ITPC는 호치민시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B나 비즈센터와 ITPC는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 무역 진출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공동 개발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는데요. 관련 리포트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KB나 비즈센터와 호치민시 외국인 투자무역진흥공사 ITPC가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ITPC는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 정부 조직으로 무역과 투자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하고 예정된 투자 유치 사업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베트남 호치민 지역 투자 유치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내에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와 KB나 비즈센터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ITPC 도움을 받아 베트남 관련 정보를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TPC는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Hiện nay thì Hàn Quốc đang là một trong những nhà đầu tư lớn nhất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chúng tôi hy vọng là thông qua cái buổi ký kết này chúng tôi sẽ càng đẩy nhanh hơn cái quá trình đầu tư của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trên địa bà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đối với chúng tôi thì các doanh nghiệp của Hàn Quốc không chỉ là nhà đầu tư mà còn là những người bạn thân thiết. 양측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정보 교류는 물론 전문적인 교육과 시찰 등 구체적인 공동 사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나 비즈센터가 시찰단을 비롯해 베트남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해 한국 외대와 최고위 과정, 베트남어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산업투자 관련 세미나와 포럼 등도 공동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KB나 ITPC와 업무 협약 소식인데 더 전해주실 내용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KB나 비즈센터와 ITPC는요, 이전에도 정보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 협약으로요, 양 기관은 담당자를 정해서 네. 서로 이제 정보 교류가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른바 상시 창구를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진출할 수 있는 진출 발판을 마련한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투자 유치를 원하는 업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자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센터와 ITPC는 올해 실무적인 협의를 통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전문 교육 및 시찰 프로그램 등도 공동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ITPC와 업무 협약 이외에도 산업투자 시찰단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동행 취재한 내용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붕따오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 베트남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현지 전력청 공무원들의 강연을 들었고요. 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소개도 이어졌는데요. 현지에 진출한 사업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담,
그리고 그들이 진출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베트남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뭐 현지 전력청의 공무원 강연 프로젝트 소개가 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먼저 베트남은 7차 전력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등을 대폭 확대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때문에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조량이 한국의 한 1.5배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시공비도 한국의 3분의 2 수준이라는 게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관심이 있더라도 베트남 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현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도 현지 전력청에서 전기를 제대로 사주지 않으면 어떨까, 또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현지에 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건 좋은데 전기를 현지 사주지 않거나 제값을 받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런 우려 사실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닙니다. 네. 베트남 전력청도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지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재원 아시아 네트워크스 이엔이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서 EVN 전력청에서 9.35센트 킬로와트당 가격의 전기를 직접 구매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붕에 루프탑 설비를 설치를 하면 기존의 건물이 쓰던 전기를 쓰고 남은 그 태양광 에너지를 거꾸로 EVN에 송전을 해서 연말에 1년치 정산을 해서 똑같이 9.35센트로 전기를 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또 분야이기도 한데 현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앞서 이제 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호치민시 부동산 가격은 하노이시보다 많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 도시에 비해서도 사실 높은 편인데요. 네. 특히 베트남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2군 2TM 지역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천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국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해당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내년에 착공할 아파트 일부를 일반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임대 관리를 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은 직접 보지 않고는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KB나 비즈센터는 부동산 투자 여행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원하는 지역의 유망 부동산을 답사하고요. 투자, 계약 절차 안내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KB나 비즈센터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신문 주최 국제부동산 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인데요. 이번 박람회에 부스를 마련하고 김현수 KB나 비즈센터 수석 전문위원이 포럼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 투자 가이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산업부 문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